뭘 하죠 우리? 뭐 이제 셰프님이 이제는 셰프님 메인입니다. 근데 그나마 오시는 손님이 네. 입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기대를 좀 많이 하더라고. 아니 누군지 얘기를 안 해. 아니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러게요. 저희도 너무 궁금한데요. 아 진짜 기대하고 있다가 딱 봤을 때 놀람 그런 거 있잖아요. VIP세요? 아니면 네. VVIP예요? VVVIP지. 어 그래요? 청소님은 아닐 거 같아요. 그러면 총장님한테 VIP면은 네. 어마어마한 거죠. 총장님이 네. 생선 손질 빠르니까 생선 손질 해주시고 우리가 채소 같은 거 미리 씻어가지고 네. 다 그 저는 게 좀 닦고 손발에 척척 그치 너 게 닦고 야 역할 분담이 그냥 확실하네요. 그래요. 그죠? 어 칼 꺼내시네. 개인 칼. 셰프님 개인 칼. 아니 조그만 아우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개칼 나왔어요. 개칼. 와, 그 박스를 만들어 얼마나 오래 썼으면 단 거죠? 원래 이만해요. 아 진짜? 근데 지금 저렇게 세 분이 딱 있으니까 붐씨가 네. 딱 진짜로 막내 같아 보이죠? 그러네. 삼형제가 간 것 같은데. 네. 해삼은 썰어드려요? 아, 튼튼하다. 아, 해삼. 이거 손질 이런 거 같지는 없네. 아이, 그럼. 네, 와, 너무 싱싱하다, 야, 너무 싱싱해. 너무 맛있겠다. 한 입 안 주나요? 저 그냥 바로 먹어요. 그렇지! 역시. 그렇지! 야, 역시. 우와! 아, 저는 아, 제가 우리가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 알지. 이거 개불하고 같이 드리면 되죠? 어, 개불하고 같이. 개불. 아, 저거 미치겠다. 아, 진짜 먹고 싶다. 어우, 개불. 야, 섬에서 개불을 다졌고. 손질 정말 잘하신다. 오! 와, 개불이 뭐? 개불은 이게 내장을 못 먹으니까 잘 와, 긁어줘. 한 번에 딱 따시네. 그러니까. 전문가야, 전문가. 와. 우리는 개불 잡았어도 우리끼리 있었으면 어떻게 손질해야 될지 몰라서 신지치가 다 했을 거예요. 아니, 한나절 걸렸을 거야. 그렇죠. 망둥어도 신지치가 손질하고. 그렇죠. 네. 네. 짜잔하게 있네. 어, 먹어보나 보다. 네. 아, 어때요? 그 정도 뼈는 조금씩. 아, 꼬습다. 아, 야. 씹을수록 꼬습다. 그치, 그럼 맛있다는 건데. 아, 야. 와. 꼬습다, 꼬소. 야, 근데 망둥어 회가 진짜 꼬습네요. 꼬습네. 와, 야. 너무 맛있겠다.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놈. 저 놈. 꼼꼼하게. 어, 시원하지? 아미 팬, 개. 아미 개. 아미 개? 집에서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니? 좋아해요, 와이프가. 아, 그래? 빵빵 터져. 빵빵 터지냐? 네. 아유, 잘 만나셨네. 네. 집에서 요리 엄청 많이 해준대요, 아내분한테. 아, 재수 씨한테? 네. 야, 아, 재수 씨는 진짜 좋으시겠다. 좋습니다. 자, VIP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어, 10분. 10분이요? 아유, 불 좋아. 안촌장님 요리, 해물볶음. 오, 와. 모든 게 그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어 들어갑니다. 와 저거 마늘. 마늘 다진 마늘. 아직은 가슴에 불꽃이 남은 개불? 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 이게 아예 그냥 철판 볶음 스타일로 불맛을 입혀버리는 거죠. 고추 들어가야죠. 고추 들어가야죠. 칼칼하게 또. 어, 안총량도 칼칼한 거 좋아하시나? 네. 이게 약간 중식 느낌이네. 아 중식이야. 오, 약간 팔보채 느낌인데요? 팔보채? 팔보채. 아, 팔보채. 어, 팔보채. 와, 이거는 진짜로 그냥 중식이네, 중식. 네, 오, 맛있겠다. 개불을 볶았다. 어떤 맛일까? 아, 개불도 볶은 게 하는 거구나. 상, 해삼? 아, 상상을 못 해봤어요. 야. 야, 맛있네. 아. 맛있다고 할 정도면은 네. 진짜 맛있는 거야. 다 됐다. 원래 본인 음식에 감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다 됐죠? 해물볶음 맑은 조개 다 됐어요 와. 지금. 안뷔페가 완성이 됐어요.
조금 더 집중해서 정성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죠. 우리의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조건 감동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이제 신경도 많이 쓰고 신나게 요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지수 많은 요리를 뷔페처럼 만들어서 VIP한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아, 도대체 누구야? 궁금해집니다. 점점 더. 플레이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럼요. 모아놓으면 이게 플레이팅이에요. 와. 손님 감동하겠다, 진짜. 와, 저거 와. 셋이 더 다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그 호흡의 중심에 이제 VIP가 있는데. VIP. 아, 너무 궁금하다. 아니, 나는 우리 만든 요리를 또 대접한다는 것도 떨리고, 어떤 분일지도 떨리고, 입맛에 맞을지도 떨리고. 내가 널 부르고 그 네. 정체풀 부른 이유가 있지 않냐. 최고의 대우를 해주려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와야지. 아, 식기 전에 빨리 오셔야 되나? 되는데. 궁금해, 미치겠다. 언제 오시죠? 이제 여기 내려오고 계시대. 아, 아 너무 궁금하다. 야, 네가 목소리 좋으니까 나와주세요 한 번 하면 되잖아. 아, 진짜? 어? 아니. 나와주세요, 빨리 해봐봐. 나와주세요! 누구야? 누구? VIP님! 이제는 나와주세요! VIP님! 나와주세요! 부야비는 앉아 어? 부? 뭐야? 누가? 붐이에요! 붐? 앉아 아니, 아이 진짜로요? 진짜로? 오늘이 안다의 마지막 회잖아. 아, 대박. 그래가지고 너 고생했으니까 너 먹이려고 아. 이 고생한 거야. 진짜로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네. 오늘이 안다행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친구로 붐을 부르고 싶었어요. 저하고 많이 섬에 온 분들 많았는데 붐하고는 한 번도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3년 반 넘게 붐하고 같이 이 안다행을 하면서 스튜디오에서도 같이 둘이 하면서 잘 이끌어줬고 저보다는 방송 한참 선배고 잘하니까 꼭 한번 붐을 불러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동안 좀 많이 고마웠고. 아, 붐 울겠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주인공이 돼본 적은 없거든요. 저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고 리포터까지 하면서 지금 예능 이제 좀 남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안 싸우면 다행해야 하는 섬에 가신 분들을 또 최선을 다해서 빛나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서포터 역할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해왔는데 오늘 내가 딱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자리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동안에 나한테 했던 그런 잔소리들이 손님 드셔야 되는데 저 몇 개 깠어 너 지금? 아 말하지 마 파라고! 빨리 파야 돼. 왜냐면 손님이 오니까 완전 중요한 손님 오지. 그 손님이 나였던 거잖아. 네. 아. 결국 나를 위한 촌장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스튜디오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죠. 아 우리가 보는데도 감동적이네. 네. 우리가 또 안다행이 지금 마지막 회라. 이제 진짜로 안다행에서 마지막 식사인 거잖아요. 아. 내가 맛있는 거 한번 다 대접하고 싶었는데 네가 와가지고 참 좋다. 어, 저 멘트 뭐지? 좀 왜? 아 총장님이 좀 무뚝뚝하시잖아요. 있거든요. 아,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좋네요. 장어 널리에 들고 뜯어라. 소스. 아 장어 되게. 한 100개 이상의 칼집을 내주는 거예요. 야 장어 통통이
어떻게 이렇게 튀겨요? 너무 궁금하다. 네, 너무 궁금하다. 아, 촌장님 케어를 받고 이제 제대로 VIP 되셨네. VIP니까. 와, 뭐야? 장어튀김을 저렇게 먹는다고? 터지죠? 야, 와. 아, 근데 촌장님이 되게 행복해하는 표정이, 아, 되게 감동적이네. 촌장님. 와. 결마다 바삭바삭해서 얼마나 맛있겠네, 식감이. 와. 아. 내가 진짜 맛있네. 맛있죠? 저거 가보자, 저거. 둥이 한번 가봐봐. 네가 아까 잡은 거. 제일 큰 거. 와. 아, 미쳤다, 진짜. 와.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두미 또 한 거. 맛있게 드십시오. 살이 꽉 차 있어요. 와. 근데 저 개촌치킨은 이제 붐을 위해서 붐이 직접 요리를 한 거네요. 그러네. 아, 그러네. 스스로를 위해서. 네. 아, 나를 위한 선물이구나. 감동입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예, 지금 먹으면서 그래서. 고생했는데. 먹기 전에 제가 선물이 있어가지고. 어? 무슨 선물을 또 준비했어? 촌장님, 제일 좋아하는 선물로 제가 어렵게. 어? 뭐죠? 제일 좋아하는 선물? 무슨 선물을 줬고? 한 일주일 전부터. 아, 진짜요? 네, 연락을 해서 모셔왔어요. 거짓말하면 가면 안 된다. 진짜로요. 아, 분도 준비를 했네. 아, 그러니까 그냥 선물 들어온다 그러니까 촌장님을 위해서 이제 뭘 해왔나 봐요. 맞아요. 아니, 뭐 좋아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거면 촌장님이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어우, 야, 일단 떨린다. 떨리죠. 완전 심사숙고했을 텐데. 네. 아, 저 나 안 봤어. 뭘까? 오. 시꺼먼데, 뭔가? 와. 뭐야? 와. 뭐야? 뭔데? 뭔데? 와. 뭐야? 이거 그. 엄청 좋아. 저게? 섭 아니야? 섭 아니야? 섭이에요. 섭이에요. 섭. 야, 저긴가? 저성 같아요, 지금. 첫 번째 무인도에서 네. 엄청 애정하셨던 거예요. 이거 홍합 아니에요? 우와. 엄청 크네. 우와. 엄청 크죠? 아, 진짜 한 입에 다 보고 싶어. 우와. 야, 미쳤다, 이거. 눈이 벌떡 뜨인데. 처음 안 된 음식의 스타트가 섭이었잖아요. 맞아요. 섭. 아. 마지막 식사는 섭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 진짜 좋다. 안 된 마지막 편은 무조건 섭이 있어야 된다 해서. 야, 내가 아, 너 안 이후에 제일 잘했다. 아, 야, 야, 진짜 좋다. 진짜 대박이야. 대박이다, 이걸. 갖고 생활했냐? 어렵게 구했습니다. 촌장님이 3년 넘게 고생한 촌장님께 섭대접 해드려요. 아, 기특하다. 제가 이제 이 안다잉을 시작하면서 섭은 제가 처음 먹어본 거였거든요, 태어나서. 어, 그래요? 너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사랑 같은 거네요. 맞아요. 우와. 자연의 큰 섭이 있고 섬생활이 아, 살면서 그리울 것 같아서. 오, 너무 의미 있는 선물인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대박이야. 진짜 좋은 선물 갖고 오셨. 아. 그래, 아, 고맙다. 야, 기특하다. 이걸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생을 지금까지 하면서 뭐 힘든 것도 많았죠. 그래도 게스트분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싸우기도 했지만 또 친해지기도 하고. 섭은 시작과 끝이 돼버려놨어. 그래. 네. 안, 와, 와, 벌어졌어, 벌어졌어. 빵 있네. 아, 저 국물. 과장님. 자, 이제 촌장님 갑니다. 야. 다들 이제 맛 보고. 아, 촌장님. 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안다잉. 3년 반을 처음과 마지막을 섭으로 장식을 하는데. 와. 촌장님 제일 좋아하는. 와.
표정이 똑같아요. 와. 표정이 똑같아요. 계속 좋은 거야. 어, 그냥 계속 좋은 거야. 와. 한국 옛날 그 맛 나요? 어. 아, 그래. 똑같아 그 맛이야. 아이고, 뜨거워. 아직도 뜨거워. 그래도 마지막 촌장님께 최고의 섭을 드릴 수 있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야, 진짜 붐 씨의 최고의 선물이네요. 네. 정말로. 3년 반 동안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이 촌장님의 위치는 이런 위치구나. 아, 아유, 좋다. 나 낚시 성공 못한 적이 없다니까. 아, 저 부분 이길 수가 없어. 그렇지. 아, 다 젖었네. 아, 알았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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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 촌장님은 몰라. 포기를 몰라. 다 진짜 너무 힘들다. 박수. 진심이셨어요, 늘 박수, 섬에. 박수. 촌장님! 촌장님! 촌장. 촌장님. 아. 촌장 안정환. 일단 뭐 안다행을 지금까지 하면서 더울 때는 텐트에서 잘 때 너무 더웠고 추울 때는 진짜 거의 뭐 동상 걸릴 정도로 그 너무 추웠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시간이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방송을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가장 지금까지 그 기억에 남는 방송이 아닐까. 안다행은 저한테도 되게 힐링 프로였어요. 저도 이제 고향이 강원도 영월인데 자연과 함께 저도 자랐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아마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는 만큼 저도 더 크게 아쉽고 그리울 거예요. 저희 이 섬 생활을 응원해 주시고 이쁘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고 꼭 그 고맙다, 감사하다 그 말 표현보다도 사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해드리고 싶네요. 사랑해 주신 안다행 팬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다행이었습니다.